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주로 앞서 또 우리 윤학께서도 정리해 주셨지만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마침 철강주, 방산주 두 종목이신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철강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철강주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특징주로 하이스틸을 들고 나왔습니다. 2003년도 1월에 원래 이제 한일철강에서 인적분할을 된 바로 강관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 북미 지역에 하이스틸 5 튜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열처리 업체죠. 하이파워 등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 철강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완전 경쟁에 돌입을 해서 정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국내 마켓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경기들이 좋아지면서 강철 또는 철강들이 많이 지금 수급이 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그 작년 이 회사의 잠정 재무제표 발표가 난 걸 보니까 영업이익만 5,5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했는데, 주요한 이유를 보니까 판매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철강 원자재 가격이 너무 단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많이 이제 높아지면서 100달러를 좀 있으면 돌파하겠죠. 그러면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 투자를 위해서 관련 시설을 할 때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자동차 및 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증가되면서 앞으로도 금년이나 내년까지도 수치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오늘 문 열자마자 들어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전략 얘기하시면서 내년까지 좀 두고 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특징적으로는 LS 네트워크스가 오늘 좀 17% 정도 상승력이 나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LS 그룹 계열의 브랜드 사업, 임대 사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사업은 스포츠 브랜드 상품 유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사업은 글로벌 상사 업무와 그리고 수입 자전거 유통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요타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 베스트 도요타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자동차 판매업까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대규모 적자 구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갔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속적으로 적자 구조를 이어갔는데, 2021년부터 살짝 그 적자 폭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일정 부분 내비쳐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적자가 많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좀 저평가 국면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순자산 가치 5,469억 대비 시가총액 3,0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인데,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대선 후보 인맥주로 또 엮이면서 일정 부분 좀 수급이 또 엮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3,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4,400원 정도에는 단기적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LS 네트워크스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참 오토엔이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계속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분석 좀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상장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사리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산 가치 16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2,300억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세가 하락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생활 플랫폼 업체이고
그리고 자동차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 서비스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애프터 마켓에서 수요가 검증된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같은 것을 이 신차 공급 또 이 신차의 옵션으로 적용을 해서 이 브랜드 제품으로 개발, 브랜딩을 하는 그런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좋으나 네.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